똑같아. 법에 의한 분쟁 해결. 자, 재판이 나와요. 재판. 재판의 종류가 나와요. 우리 앞에서는 앞에 단원에서 앞에 소단원에서는 그지 사법, 사회법, 그 다음에 공법 세 가지 종류를 배웠고요. 이번에는 재판의 종류를 배우는 거예요. 민사, 형사, 가사, 소년, 소년 보호 재판, 행정, 선거 재판이 있고요. 민사 재판의 절차가 있고요. 형사 재판의 절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 그 다음에 사법권의 독립, 삼심제도, 뭐 이런 게 공개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 이 정도 나오네요. 자, 풀도록 할게요.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시험대비니까 답이 바로바로 나와요. 자, 밑줄 친 소송이에요. 김씨는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안 갚았어. 있으면서도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어요. 돈과 관련된 거, 웬간한 거, 폭력이나 뭐 이런 게 없는 돈은 다 민사재판이에요. 그치? 돈. 다.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거 민사재판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민사재판 맞죠? 검사가 법정에서 사건에 검사는요 형사재판에나 등장하시는 분이에요. 형사재판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알았지? 검사가 없어요. 답은 2번입니다. 알았죠?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김씨가 원고이고 이씨가 피고가 돼요. 원고가 일러 바친 놈이고 얘 일름을 당해서 끌려온 놈이야. 알았죠? 응? 그 재판에서는 얘가 먼저 일른 새끼. 알았죠? 피고는 판결에 불만이 없다면 재판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죠? 응?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재판. 검사가 있냐 없냐, 이 검사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야. 자, 이것은 형사 재판입니다. 그죠? 검사가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입니다. 당연히 검사가 피고 원고할 때 원고가 민사면 여기에 원고가 앉아 있겠지, 그지? 원고랑 변호인이 변호사가 있겠지, 그지? 자, 다음과 같은 제도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재판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진행돼야 돼요. 공개해야 되고요. 사법권을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 왜?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 권리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제시된 내용은 증거재판주의, 공개재판주의,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이에요. 공정한 재판을 이렇게 하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잖아요. 공정한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저 뭐예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왜 하냐 이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관식으로 많이 출제된다라고 그랬죠? 이런 되게 중요해요. 이런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왜 해? 왜 하는 거야? 답은 이렇게 써야 되겠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써야 돼. 알았지? 이게 똑같은 문제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신급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쓰래요. 자, 우리나라의 삼심재판은 어디에서 해? 대법원에서 하지요. 그 다음에 재판을 제기한 참여자만이 상소를 신청할 수 있지요. 상소를 할 수 있어요. 틀렸어. 미안.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줄여주죠. 신급제도가 있으면. 미안해요. 1번이었어요.
재판을 제기한 참여자만이 상소를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의 결과에 불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할수 있어? 원고, 피고, 또 이게 검사가 원고랑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나 상소할 수 있어요. 옆에 보자. 재판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법을 적용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이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자. 답은 1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현재 형사재판에 한해서 실시되고 있어요. 소송을 다루는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이혼 소송을 하려고 집을 나선 아내를 자신의 택시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갑은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아 감금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았으나 운전면허는 취소되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을 해야 하는 갑은 운전면허 취소가 지나친 처분이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준비해요. 지금 이 이혼 소송도 상관없고 뭐 이 여자를 어떻게 한 거는 그지 아내랑 문제는 해결이 됐죠. 근데 운전면허 때문에 나라에다가 소송하는 거죠, 이거는. 그지? 지금은. 앞에는 헷갈리기 위한 거고, 일단은. 그럼 뭐겠어요? 행정재판이겠죠.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재판이에요. 알았죠? 행정재판. 다음은 모의재판의 대본이다. 이와 같은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내라는 거. 읽어볼게요. 누구한테 빌려줬어? 안 갚았어? 그래서 뭐 민사재판이죠? 응? 민사재판이죠? 돈 문제죠? 그지? 돈 꽂았는데 안 갚아서 그래 땅땅땅 돈하고 이자 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민사재판이에요.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원고고요. 그죠? 먼저 잃는 놈이 원고고요. 잃음을 당한 놈이 피고인이에요. 그죠? 답이 두 개니까 1번이 일단 답이네요. 1번이 답이에요. 넘어가자. 빨리빨리 하자.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장모 씨의 차녀가 집 밖에서 놀던 중 옆집에서 키우던 개에게 팔을 물려 크게 다쳤다. 장모 씨는 개 주인인 박모 씨에게 자녀의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박모 씨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장모 씨는 박모 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여기서 가장 주로 민사냐, 형사냐,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응? 형사에는 검사가 있고, 민사에는 검사가 없죠. 그죠? 맞아요? 검사예요. 이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니까 민사재판이에요. 손해. 그 손해 본 거를 달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검사가 나오는 형사재판은 이 사람을 경찰이나 검사가 잡아왔겠지? 법원 앞에서 얘 이런 죄 졌으니까 검사한테 이르는 거 아니야? 그지? 형식이 그런 거잖아요.
민사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소송을 당한 피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 자, 그 다음에 변호사가 있어요. 다음은 한 학생이 작성한 수행평가의 답안지예요. 이 학생이 받게 될 점수가 뭔가요? 검사의 공소로 이루어지는 거 맞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부르죠? 맞죠? 맞죠? 범죄의 유무와 형벌 정도를, 그죠? 형벌 정도를, 맞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 그거 민사 아닌가요? 민사? 그죠? 민사 재판이에요. 땅의 소유권, 손해배상 등을 둘러싼 분쟁, 그죠? 민사예요. 답은 4점이 되겠네요. 여기 써 있네요. 형사재판은 범죄 사실에 대한 검사가 공소해요. 어? 그걸 공소한다라고 그래요. 기소하고 공소한다라고 그래요. 검사가 일러요. 알았죠? 검사가 시작하는 거야. 답은 4번. 자, 다음과 같은 재판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사건은 뭐냐?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상대로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함으로 시작하는 것은 형사재판이라고 했죠? 형사재판. 위조지폐를 만들었어. 법을 위반한 거죠. 교통사고 내고 도주했어. 그죠? 위조지폐고 도주했어. 그리고 백화점에서 훔쳤어. 절도죠. 길을 지나던 사람에게 폭행. 이것들은 다 위조지폐, 도주, 절도, 폭행은 다 형사예요. 답은 3번이에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요, 뭐예요? 민사예요, 민사. 알았죠? 인터넷 검색창에 뭐라고 검색하면 이게 나오냐 이거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누가?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공소 기소라고 그랬죠? 공소라고 쓰세요. 형사재판은 어떻게 시작한다고? 수사를 한 다음에 검사가 법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공소예요. 공소하면서 시작돼요. 형사재판의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해라. 오이씨. 자, 순서대로 할게요. 1번, 범죄의 피해를 받은 사람이 고소나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고, 제3자가 하는 건 고발이에요. 고소, 고발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수사를 해요. 그 다음에, 검사가 공소 기소를 제기해요. 그 다음에, 검사 측에서 검사가 법정에서 진상을 밝히는 신문한 나라 그러죠. 검사 측 신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도 나죄 없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게 피고인의 변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판사가 결정을 하죠. 이것이 바로 답이에요. 이걸 다쫙 쓰면 마다가 나 라바. 이것은 바로 5번입니다. 이렇게 써. 이거 좀 출제 예감 85%짜리였어요. 다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여기를 잘 봐요. 검사가 있어요. 형사 재판이죠. 그리고 여기에 배심원이 있다라는 걸잘 눈여겨 보세요. 그러면은 뭐예요? 국민 참여 재판이에요. 국민 참여 재판.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굴러래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저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검사는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면, 그죠? 면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밝히겠죠. 자, 요거 읽고 옆으로 넘어갈게요. 제시된 그림은 국민 참여 재판의 모습이에요. 배심원의 편결은 뭐예요?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배심원의 편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뽑힌 시민으로 구성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야, 국민이 법관을 뽑냐? 말도 안 되죠? 일단은 이 법관은 공무원이잖아요. 예전에는 사법고시를 받고 지금은 로스쿨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공무원 시험을 봐야 돼요. 공무원이에요. 국민이 뽑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이야. 1번이에요. 신급제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1심, 2심, 3심이 있어요. 여기에다가는 뭐 기억에다가는 대법원이라고 일단 써야 되겠죠.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여기에서 2심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일단 맨 처음에 1심에서 1로 하는 건 항소한다라고 그러죠. 이거는 좀 위쪽이니까 상자를 써서 상고라고 그래요. 기억. 그러니까 답은 옳은 것은 하라 그러니까 재판 과정이나 과정의 오류나 잘못된 판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가로 넣어서 답은 5번이에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법제도가 뭐냐? 재판 과정과 결과를 방청할 수 있게 해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공개 재판 하는 거죠. 공개 재판 외에 국민의 권리,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해야 돼. 그거 출제 많이 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재판에 대한 설명인데요. 민사냐, 형사냐, 이제 뭐라는 거야. 얘가 잃는 거지. 이 사람이 잃는 거예요, 얘를. 왜? 돈 떼어먹었나 보지. 돈이 써 있잖아, 돈. 그지? 맞아? 청구하는 거잖아, 잃는 거잖아, 법원에다가. 내돈 내놔라 이거잖아. 그지? 돈 문제잖아. 무슨 법을 어긴 게 아니고 돈을 갖다가, 그지? 안준 거예요. 민사재판.
그런 거 절대 안 되죠. 1번이죠, 답은. 그죠? 1번이죠? 민사재판이잖아요. 형법 아니잖아요. 동그라미 신문. 허위 사실을 유포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했어요. 뭐가 맞을까요? 보면 또 여기 좀 어려운 게 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야, 항소심. 응? 야, 한 번은 한 거야. 여기에서 불만이 있어서 항소심 여기에 한 거지, 그치? 이거를 벌써 써먹은 거지, 맞아? 이걸 써먹은 거야. 항소심이라고 그랬잖아, 항소심. 그죠? 응? 그래서 이거 다음에 있는 건 상고한다라고 그러죠? 불모. 여기서 만약에 불복을 하면 상고하는 거 맞아. 소형이 맞아. 그 다음에, 이 사건의 1심 판결은, 지방법원이죠? 지방법원이죠? 지방법원에서 했겠지. 여기서 지방법원에서 했겠지. 맞아요? 맞죠? 지방법원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소영이랑 현이가 맞아요. 답은 4번이에요. 나머지 읽어볼게요.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죠? 아니, 저기,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예요. 형사재판은. 알았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검사야, 검사. 지방법원 항소심이라고 했으니까 2심 재판에 해당돼요. 1심 판결은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선고하였을 거예요. 피고인이 판결에 번복한다면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어요. 최종 시분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거예요.